QR코드를 아직도 재미없는 흑백의 바코드 형식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서비스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QR코드 AI 아트 제네레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위에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아직도 재미없는 흑백의 바코드 형식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서비스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브랜드 웹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 어떠한 형태라도 URL만 있으면 QR코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QR코드는 이렇게 재미없고 딱딱한 형태입니다. 흡사 물건마다 존재하는 바코드와 비슷합니다. 오늘은 이 바코드를 특이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QR코드 AI 아트 제네레이터입니다. AI 이미지 생성을 통한 QR코드라는 뜻이 되는데 오늘도 긴 설명 필요 없이 바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R 이미지 생성기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QR코드 이미지를 초기 이미지와 제어 이미지로 사용함으로 제공된 프롬프트와 매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표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챗GPT의 템프나 뎁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스트렝스는 QR코드의 노이즈를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이 수치가 높으면 저희가 추후 프롬프트로 입력할 이미지의 상이 또렷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이 수치가 낮으면 원래 QR코드, 그러니까 바코드 형식에 가까운 이미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의 설명을 보게 되면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즉 생성된 이미지가 원본 QR코드처럼 보이면 스트렝스 값을 올리고 컨디셔닝 스케일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사실 다시 파라미터 이미지를 보게 되면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들이 개발자가 권장하는 값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해보면서 만약 QR코드 인식이 불가하거나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저는 QR코드 컨텐츠나 URL에 제 유튜브 채널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는 더운 여름철이니 시원해 보이는 해변과 노을의 키워드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입력하게 될 프롬프트는 챗GPT나 빙챗 등을 사용해 여러분이 자유롭게 결과값을 복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채널을 입력했고 프롬프트에는 챗GPT에서 노을진 해변을 묘사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다른 값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약 3-4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미지 자체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거나 디테일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작동이 잘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바로 저의 유튜브 채널로의 연결 여부가 떴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접 휴대폰으로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미지를 QR코드로 인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챗GPT에서 파라미터 역할을 하는 템프나 뎁스, 그리고 빙챗에서의 창의, 균형, 정밀, 글쓰기와 같이 제가 직접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보니 나름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신한 QR코드 생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